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산책을 갑니다. 오대산 전나무 숲길은 편안한 차림으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맥폴소에 차들이 조금 몰려 있어요. 요금은 주차장 이용료와 성인 2인 입장에서 11,000원 내고 들어갔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강원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여행의 별미라고 할 수 있죠. 월정사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주차장 한켠을 보니까 여러가지 특산품을 파는 자판이 있어요. 오대산 선제길 입구가 보이고요. 월정사 전나무 숲은 월정사 주차장 근처에 금강교에서 일출문까지 이어지는 1km 남짓한 흙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서 금강교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이 맑고 너무 시원해 보입니다. 전나무 숲길은 왕복을 해도 고작 2km 정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또 이게 보드라운 흙길이라서 정말 발이 편안합니다. 구두를 신고 왔는데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었고요. 가족들의 달달한 모습도 보이네요. 전나무 숲은 평균 수령 80년이 넘는 전나무가 1700에서 800여 그루가 있다고 해요. 사찰로 들어가는 3개의 문 중에서 첫 번째 문인 일주문 안쪽으로 숲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나무 숲은 월정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쪽을 보니까 다람쥐예요. 상원사 쪽에서 내려오는 비구니 스님들인 것 같군요. 숲길 옆으로 흐르는 오대천 상류계곡은 초여름 더위를 씻어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숲길 중간쯤 가시다 보면 2006년 10월 태풍에 쓰러진 전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40m가 넘는 몸체가 꺾이고 남은 나무 밑동은 성인 2명이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할아버지 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수령 500년이 넘는 최고령 나무였다고 하니까 쓰러진 뒤에도 예사롭지 않은 자태를 뽐내네요. 빼곡히 하늘을 가린 전나무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더없이 상쾌합니다. 월정사는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고 온 자장율사가 643년 지금의 오대산에 초막을 짓고 수행을 한 것이 시초라고 해요. 길을 걷다 한 가족이 돌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에 있는 바람을 돌 하나에 얹어봅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조금 더 걸어가면 마을 신을 모시는 성원각이 보여요. 펼친 미술 전시장이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서 봤어요. 텅 빈 시간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어째서 그런 이름이 붙였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조금 더 걸어서 가보니까 범상치 않은 나무 등걸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작품인 것 같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말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은 없었어요. 여러 종류의 야생동물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다람쥐와 한참 시간을 보냈답니다. 도토리 먹는 오동통한 볼이 정말 매력적이죠. 저와 함께 자세히 보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고려 말 무학대사의 스승인 나홍선사가 부처에게 공양을 하고 있는데 소나무에 쌓였던 눈이 그릇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산신령이
공양을 망친 소나무를 꼬집고 대신 전나무 아홉 그루에게 절을 지키게 했다는데요. 그 뒤부터 이곳은 전나무가 숲을 이루었고 실제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월정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월정사 전나무 숲을 천년의 숲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나무는 나무에서 젖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자, 이곳은 전나무 숲길을 걷고 평창의 막국수를 먹으러 왔는데요. 식당 안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도 보고 육수를 부어서 비빔 막국수로 해 먹었는데 육수를 많이 부으면 물막국수가 되고요. 조금 부으면 비빔 막국수가 되거든요. 예전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많이 왔던 곳인데요. 아마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곡의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의 진곡의 탐방지원센터 인근의 주차장이고요. 대형차, 소형차에서 한 160여대 주차를 할 수 있네요. 데크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봤습니다. 숨이 헉헉 차네요. 저쪽으로 가면 오대산으로 가는 등산 코스인 것 같아요. 강릉시와 평창군의 경계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풍경이 아주 시원하죠. 꾸물꾸물하던 날씨가 드디어 빗방울로 변했어요. 서둘러서 내려옵니다. 이제 집으로 갈 시간.